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반 기타 교습소의 홍반쌤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거기에 삽입된 노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tand by your man 이란 노래인데 후렴 멜로디는 조금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멜로디인데 앞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주하기 괜찮은 곡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네, 여러가지 카포를 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저는 세 번째 프렛에 카포를 사용해서 D키로 연주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프렛에 끼면 C키가 되고 그런데 일단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C키로 된 거는 다른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다르게 조금 해봤습니다. 네, 먼저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D코드 A7 그 다음에 E마이너 그 다음에 G코드 그 다음에 B7 네, 코드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죠.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 F#7이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그거는 원래 이렇게 하이 코드로 F를 잡고 반음 올려서 F#에서 새끼손가락 들어줘서 F#7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약식으로 영상에서 잡았어요. 그렇죠? F#, 4번 줄 4번 프렛, 3번 줄 3번 프렛, 1, 2번 줄 2번 프렛을 잡아주시고 6번 줄과 5번 줄은 안 치시면 돼요. 아니면 엄지로 저처럼 뮤트를 해주시거나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B-7이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오픈 코드 형식으로 B-7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만 잘 잡아주시면 이 노래는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왼손 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숙지를 하셨다면은 이제 오른손 주법으로 넘어갈게요. 연주 방법을 이 핑거링을 기반하고 있는 그런 연주 방법이거든요. 근데 주된 패턴은 이렇게 돼요. 자, D코드를 예를 들어서 루트음을 엄지로 튕겨주고 그 다음에 밑에 3 1, 2 동시에 튕기고 3 루트 3, 1, 2, 3 루트 3, 1, 2, 3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얼터네이트 베이스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베이스를 1도와 5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베이스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이 곡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코드를 잡고 1도, 5도, 1도, 5도, 1도, 5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A7 코드도 1도, 5도, 1도, 5도 E마이너도 마찬가지고 1도, 5도 코드도 1도, 5도 그 다음에 B7 1도, 5도 근데 요거는 5번 줄 갔다가 살짝 이동해서 6번 줄을 잡아줘야 돼요. 5번 줄, 6번 줄 이동했다가 5번 줄, 6번 줄 네, 요게 좀 까다롭죠? 나머지는 거의 코드 운지 한 채로 왔다갔다만 하면 되니까 네,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 넘어가면 스트로크가 나오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네, 이렇게 스윙감 살려서 잘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7 이게 좀 어려웠죠.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스트로크 할 때는 베이스 음의 이동을 살려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조금 숙련된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초급자분들은 그냥 코드만 튕겨주시는 걸로. 알겠죠? 네,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은 이 노래는 여러분들 다 마스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도전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